안녕하세요. 표 만든 남자 신성주 인사드립니다. 자,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간만에 컴니니용 컨텐츠입니다. 하지만 중수분들도 꼭 봐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컨텐츠, 바로 초보자용 파워 용량 고르기 편입니다. 물론 중수 고수쯤 되면 이 파워 용량은 보통 경험적으로 얼마가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실 겁니다. 근데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겠죠. 오늘 제가 보여드린 표를 보면 왜 신성조가 대여섯 제품 그래픽카드 일일이 찾아서 얘네들의 평균 소비량값을 넣어놨고 CPU도 마찬가지입니다. 프라임 95 돌렸을 때 다양한 용도로 찾아보고 걔들의 평균 전력 소비량을 적어뒀기 때문이에요. 이거 보면 다 알 수 있잖아요. CPU, 그래픽카드, 메인보드, 메모리, 거기에다가 쿨러, 저장장치까지만 싹 다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? 딱 PC가 필요한 전력 소비량이 나오는 거죠. 그 외에 또 기타 장치는 얼마 쓰는지 궁금하신 분 있을까봐 그것도 일일이 찾아뒀습니다. 단순히 찾아두는 게 끝내지 않고 밑에는 여러분 숫자 기입만 하면 자동 계산을 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엑셀 파일을 만들어뒀기 때문에 도움이 좀 될 거예요. 그러니까 오늘은 스킵하지 마시고 끝까지 같이 한번 봅시다. 한 5분 영상 정도 될 겁니다. 자, 내려놓고 표 어떻게 보는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. 일단 CPU는 프라임을 돌렸을 때, 그러니까 CPU를 100% 어느 정도 부하를 주고 여러분이 작업할 때 기준으로 전력 소비량을 측정을 했습니다. 보시다시피 30W 사이로 구간 안에 들어가는 거 다 적어놨어요. 얘네들끼리 1-20W씩은 당연히 차이가 나겠죠. 하지만 대체적으로 이 사이에 전력 소비량을 보인다 생각하고 쓰면 될 겁니다. AMD 제품은 전부 다 PBO를 켰다고 생각하고 짜놨습니다. 왜? AMD는 대부분 PBO 킨 상태로 쓰거나 아니면 보드에 따라서 전력 제한이 어느 정도 풀린 상태로 있는 보드는 PBO를 안 키더라도 저 정도 전력 소비량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PBO 킨 상태로 전력량을 다 측정한 거를 기입해뒀고요. 그리고 인텔 같은 경우에는 노멀 상태, 오버를 전혀 하지 않은 그거랑 그리고 전력 제한 해제 상태, 거기에다가 OC 상태. OC 같은 경우에는 그 보통 많이 넣는 5.0에서 5.1 정도 국민 오버 했을 때 부하 상태로 전력량을 다 체크해서 넣어놨습니다.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평균 전력 소비량이 보통 20에서 30W 남짓이에요. 좀 저 밑에 저가형 메인보드 있잖아요. H410 칩셋 이런 거, 그런 거는 전력 소비량이 15W, 17W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, 이제 고가형 뭐 아펙스라든지 갓나이카든지 이런 거는 30W 이상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, 메인보드가 MOSFET 품질이 안 좋거나 아니면 전원부 쿨링이 좀 부족해서 온도가 높게 찍히는 경우 전력 변환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CPU가 한 30W, 40W 더 먹는 경우도 생겨요. 그러니까 300W 먹는 데서 10% 정도 편차는 충분히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. 효율 격차에 따른. 그래서 메인보드 사용 전력량이 편차가 크게는 40W까지 날 수 있다라는 걸 적어둔 겁니다. 메모리 같은 경우는 슬롯당 보통 2W 내외로 끝나요. 더 이상 안 먹습니다. 근데 튜닝 메모리에 LED도 박혀있고 여러분 수동 오버하면은 5W까지도 올라가는 게 있기 때문에 2에서 6W로 조금 넉넉하게 잡아둔 상태고요. 그래픽카드는 왜 이래 편차가 심해요 하실 수가 있는데, 3090 350W 가까이 먹는 제품이 있어요. 슈프림 같은 거. 여러분이 뭐 수동 오버를 안 하더라도 어떤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원래 파운더스 에디션이 먹는 양인 340W 정도로 먹고 치우는 놈도 있고요. 그래서 이 편차가 좀 심합니다. 심지어 이거는 지금 게이밍 시 평균이기 때문에 피크치는 저거보다 한 20-30W 더 먹고요. 근데다 여러분이 그래픽카드 오버클럭을 따로 했다면은 500W가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. 그래서 여기에 했던 게 좀 보수적으로 넣었다 보셔야 돼요. 그냥 순수 게임할 때만 기준이고, CPU는 보수적이보다 여러분 작업하는 것처럼 거의 100% 다 쓴다 생각하고 넣은 거예요. 얘네들은 그냥 이 값 그대로 넣으면 되는데 CPU는 약간 낮춰보셔도 좋고 그래픽카드는 약간 높여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. 특히 오버클럭을 하신 분 아니면은 고성능 그래픽카드를 고르신 분. 그래서 그거 다 감안해서 대충 따지면 평균이 나온다 보시면 될 거예요. AMD 그래픽카드도 나름 편차가 좀 있는데, 근데 대체적으로 엔비디아 그래픽카드보다는 전력 소비량이 좀 적습니다. 여기서 좀 주의해서 봐야 될 게 있는데, 여러분이 3060Ti가 60 라인업이라고 전력 소비량이 적은 줄 알고 500W 파워로 충분히 안 되나요? 이런 분도 좀 있어요.
근데 실제로 어려워요. 그냥 게임만 해도 240W까지도 먹는 제품이 꽤 있습니다. 246W까지 먹는 제품도 있어요. 요거는 피크치는 260W를 치는 경우도 있다니까요. 근데다가 또 3060Ti 나는 가성비 있게 3070만큼 오버클럭 했을래 그러면서 오버 때리면 거기서 또 20-30W 더 먹고요. 그래서 이것만 막 300 가까이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. 순수하게 게임만 하는데 가능해요. 물론 노멀하게 쓰신 분은 200대 초중반으로 끝나겠지만,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발 좀 딱 맞춰서 사지 않기를 추천드립니다. 최근에 그 주문 넣는 분들 중에서 뭐 파워에 돈 좀 아끼겠다고 파워 500W, 600W 집어넣고 여기에다 3070, 3060 Ti 넣는 분들 꽤나 보이거든요. CPU가 그나마 이 AMD 젠3 제품이면 좀 덜한데 거기에다가 막 1850K 집어넣고 이런 분들도 보여요. 그런 경우는 전력 소비량이 어마어마해지겠죠. 생각을 하고 파워를 고르셔야 된다. 여튼 대체적으로 AMD 쪽이 CPU든 그래픽카드든 전력 소비량이 최대치는 좀 낮게 나오는 편입니다. 거기다 이제 쿨러 같은 경우에는 수냉 쿨러는 어떻습니까? 기본적으로 펌프가 3에서 6W 정도를 먹어요. 거기다가 팬 하나당 또 3에서 6W 정도 먹습니다. 그래서 3열이고 펌프까지 있으면 많이 먹으면 20W 이상 먹는 거고요. 적게 먹어도 2열 뭐 이런 거는 한 12W 정도 먹는 겁니다. 그래서 요런 식으로 적어놓고 여러분 평균값인 15 집어넣으셔도 별 상관없습니다. 공랭 쿨러 같은 경우에는 트윈타워라서 팬이 두 개 들어갔냐 아니면은 뭐 원타워 방식의 팬이 하나 들어갔냐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는데, 보통 10W 이하로 먹습니다. 팬 하나에 전력 소비량이 5W 넘는 경우 잘 없어요. 완전 플러드로 돌 때나 그 정도 먹거든요. 그리고 시스템 팬 같은 경우에는 보통 또 RPM이 낮기 때문에 2W 정도로 먹고 치우는데, 요새는 다 LED 팬에 쓰잖아요. LED 팬의 경우에는 LED 소자가 뭐 0. 몇씩 먹기 때문에 소자가 여러 개 박혀 있는 경우에는 한 6W까지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. 5-6W까지. 그래서 이 정도의 중간값인 한 4 정도 넣고 계산하시면 돼요. 내가 팬을 그 시스템 팬을 6개 쓴다. 그러니까 캐스 팬이 6개다. 그럼 6 곱하기 4 하면 되겠죠.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고요. 저장장치 SSD 같은 경우 2.5인치 보통 평범하게 사용하는 애들은 1W 정도밖에 안 먹어요. 근데 뭐 요새 N.2 속도 빠른 애들도 있잖아요. 그런 애들은 한 8W까지 먹는 경우도 있으니까 평균값 한 5W 정도 넣고 쓰시면 될 거예요.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읽고 쓰기 할 때는 2W 정도밖에 안 먹습니다. 근데 저게 처음에 부팅할 때 있죠. 부팅 초기 구동 시에는 한 20W 이상 먹는 경우가 있어요. 플래트 숫자가 좀 많은 거, 고용량 하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평범하게 읽고 쓰는데도 4-5W 이상 쓰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거 한번 생각하시고 평균값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하드 숫자만큼 곱하기 하셔야 되겠죠. 기타 장치 LED 바 같은 경우는 뭐 2W 정도, 마우스 같은 경우는 사실상 1W 이하이기 때문에 신경 안 쓰셔도 되고, 키보드는 기계식 키보드에다가 LED 많이 박혀있으면 한 3W 먹고요. 일반적인 멤브레인 키보드에 LED도 안 들어온다 그러면은 1W도 안 먹습니다. 0. 몇 W 이렇게 찍혀나와요. USB 선풍기는 3W, 4W 정도. 휴대폰은 어떤 타입의 그 USB 포트를 꽂았냐에 따라서 2에서 7W까지도 먹을 수 있습니다. USB 모니터 같은 경우는 7W에서 10W 사이를 먹고요. 외장 하드, 뭐 DVD롬 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조금씩 먹습니다. 기타 장치를 뭐 달았냐에 따라 그것도 다 하나씩 더 해줘야겠죠. 그럼 예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일단 1900K 오버했다 치고 거기에다가 메인보드 넣고 메모리 풀백 넣었다. 그리고 엔비디아의 3080 좀 높은 등급의 뭐 슈프림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로스 익스트림 같은 거 썼다, 스트릭스 같은 거 썼다, 그렇게 치고 400 넣고 거기다 쿨러랑 그 저장장치 SSD 하나, 하드 하나 넣었다. 그다음 기타 장치 뭐 이것저것 달 거 아니에요. 키보드 마우스도 있겠지만 뭐 USB 외장 하드라든지 그런 거 다 달았다 쳤을 때 밑에 제가 적으면 돼요. 자, 300W, 30W, 16W, 400W 뭐 이런 식으로 적었죠. 그럼 자동 계산에서 합계가 나옵니다. 815가 나왔어요. 그리고 권장 용량은 여유치 20%를 더 더해서, 원래 딱 저 용량만큼 사면은 그 파워를 오래 못 써요. 제가 예전에 한번 테스트 해본 적이 있는데 6개월을 못 버티더라고요. 그 플러드로 계속 당겼으면은. 그래서 권장 용량 여유분을 좀 두셔야 됩니다. 이유가 있는데 플러드 수치만큼 파워를 딱 맞췄으면은 원래 그래픽카드나 CPU는 피크치가 조금 더 쳤다 올라왔다 쳤다 올라왔다 그래요. 특히 그래픽카드가 그런데 그런 상황 때문에 그 파워가 계속 충격을 받을 수 있거든요. 여유 용량 20% 정도 주는 게 좋습니다. 그럼 이제 사양을 한번 바꿔볼게요. 내가 5900을 쓴다 칩시다. 5900은 얼마 정도입니까?
제 위에 적어놓은 거 보면 PBR 켰을 때도 180W 내외일 거예요. 맞죠? 최대치를 일단 적겠습니다.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고급 쓴다 그럴 때 30이고 뭐 적당히 게임 엣지 같은 쓰면은 뭐 20W, 25W 적으면 되겠죠. 메모리는 보통 풀뱅 잘 안 쓰니까 한 10W 적겠습니다. 두 개 썼다 치고. 그래픽카드는 나 그래도 5900이니까 좀 좋은 거 쓸래. 3080, 400W 그대로 넣겠습니다. 그리고 쿨러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 기존 그대로 둘게요. 저장 장치도 하드 하나, SSD 하나 넣고 그 기타 장치도 이 정도는 쓴다. 그래서 이거는 다 고정으로 두고 그럼 이제 밑에 것만 바꾸겠습니다. 10W로 바꾸고 숫자만 적으면 돼요. 20으로 바꾸고 여기서 CPU에서 180으로 바뀌었죠. 그럼 합계가 자동으로 바뀌고 있죠. 합계가 자동으로 바뀌면서 5900에 3080 쓸 때는 800W 정도면 충분하다. 여유 용량이 20%나 있다. 그냥 피크치 사용 용량은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 700W가 채 되지 않을 것이라 이런 자동 계산이 되는 거예요. 어때요? 좀 편하죠? 그러니까 요 표 보고 얘가 어느 구간에 있는지 딱 적으시고요. 여기 예제에다가 쭉쭉쭉 적고 그 예제에 숫자만 따오는 거예요. 몇 W인지 숫자만 따와서 밑에 적으면은 자동 계산돼서 합계가 나오고 거기에 맞는 권장 용량의 파워가 계산이 되는 겁니다. 참고 파워 용량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자동 올림으로 하게 제가 설정을 해뒀어요. 20% 다하고 자동 올림으로 바뀌게. 자, 이 표 하나만 있으면은 여러분이 컴 초보라도 신규 구매할 때 실수하지 않고 적정 용량의 파워를 고를 수가 있는 겁니다. 뭐 이 정도면은 충분히 쓸만한 데이터 아닌가요? 맞죠? 제가 이거 만든다고 또 뭐 하루 조금 넘게 시간 들여서 공들여서 만든 표고 요거 아시다시피 카페에 그냥 공개해서 드릴 테니까 여러분 여기저기 퍼가면서 다른 분들한테도 널리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, 참고로 여기 있는 값은 제가 한두 군데 사이트만 찾아온 게 아니라 이리저리 많이 찾아봤어요. K사전, 쿨엔조이, 뭐 테크파업이라든지 이런 걸 다 찾아보고 그리고 이제 제가 실제로 테스트한 값도 있잖아요. 영상 지금까지 찍어온 거. 그까지 다 버무려서 만들었으니까 얼추 맞을 겁니다. 물론 오차값이 충분히 크지만 클 수밖에 없는 게 이거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는 레퍼런스하고 비레퍼런스 그리고 비레퍼도 하급하고 중급 상급의 격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거 정도는 기억해 두시고 이 표 가지고 적합한 파워 잘 사시길 잘 사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을 마무리 짓겠습니다. 자, 그러면 다음번에 또 더 도움이 되는 표로 만나 뵙겠습니다.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. 저는 물러갈게요. 바이바이.